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 모빌리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어요? 오늘도 감사한 아침입니다. 요즘 인공지능 관련된 책들, 과학 분야의 책들 많이 읽고 있는데요. 우리가 인공지능을 이야기하면서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들의 일자리를 다 로봇과 인공지능이 대체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관론에 불안해할 때 그런 비관론에 대항하는 반가운 수단, 기본소득을 이야기하는 책을 가져왔어요. 리얼리스트를 위한 유토피아 플랜입니다. 이 책에서는 우리가 1980년대 이후에 그 어느 때보다 부유해졌는데도 왜 점점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까? 어째서 세계적인 빈곤을 다 퇴치하고도 남을 만큼 세계가 부유한데 인구 수백만 명이 여전히 빈곤에 허덕이고 있을까? 개인 소득의 60% 이상을 어째서 내가 태어난 국가가 좌지우지하는 것일까?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면서 삶의 질을 높이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책은 네덜란드에서 처음 출판되자마자 초국가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에요. 이 책을 지은 리트어르 브레흐만은 새롭게 떠오르는 유럽의 젊은 지식인인데요. 유럽 언론인상 후보에 두 번이나 오르면서 아주 뛰어난 저널리스트로 평가받고 있어요. 책을 읽어보면 방대한 자료조사를 바탕으로 쓴 글이구나 하는 게 확 느껴져요. 정말 살기 좋은 나라, 정말 살기 좋은 국제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보편적인 기본소득의 개념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늘은 이 책에서 크게 두 부분을 요약 발췌해 보려고 해요. 2장하고 8장인데요. 모든 국민에게 현금을 무상으로 지급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2장에서 우리가 왜 기본소득을 주장해야 하는지, 기본소득의 개념과 그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8장 기계에 맞서는 경주에서 기계나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미래에 이런 기술이 베푸는 축복을 누리고 싶다면 궁극적으로 재분배를 선택해야 한다. 이런 내용을 살펴볼게요. 구독과 알림 신청으로 응원 보내주시고요.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리얼리스트를 위한 유토피아 플랜 리트허르 브레흐만 지음 안기순 옮김 김영사 2장 모든 국민에게 현금을 무상으로 지급해야 하는 이유 2009년 5월 런던에서 노숙자 13명을 대상으로 실험이 진행됐다. 이제부터 실험 대상자들은 무상으로 현금을 받을 것이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노숙자 13명은 각자 3,000파운드를 소비할 수 있고 한 푼도 돌려줄 필요가 없다. 돈을 어디에 쓸지는 각자 결정할 몫이었다. 실험 대상 노숙자들의 희망사항은 매우 소박했다. 전화나 사전, 보청기 등 각자 자신에게 어떤 물건이 필요한지 나름대로 생각했다. 실제로 대부분의 노숙자는 상당히 검소해서 1년 동안 소비한 금액은 평균 800파운드에 불과했다. 실험을 시작하고 1년 반이 지나자 노숙자 13명 중 7명에게 잠자리가 생겼다. 그 외의 두 명은 아파트를 얻어 이사할 예정이었다. 13명 전원이 자립과 개인적인 성장을 향해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수십 년 동안 사회가 밀어붙이기도 하고 끌어당겨보기도 하고 설득하거나 벌주고 기소하기도 하고 보호하기도 했지만 아무 성과도 거둘 수 없었던 악명높은 불황자 9명이 마침내 거리를 떠났다. 현금 무상 지급 프로젝트는 노숙자 13명을 도왔을 뿐 아니라 비용도 상당히 절약했다. 이코노미스트조차도 노숙자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돈을 쓰는 방법은 돈을 주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다. 무상으로 돈을 지급하면 사람들이 나태해진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여러 증거를 보면 그렇지 않다. 기브 다이렉틀리의 설립자 마이클 페이는 이렇게 말했다. 현금 지원 방식은 빈곤층의 손에 선택권을 쥐어줍니다. 빈곤층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제대로 아는 전문가는 그들 자신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기브 다이렉틀리에서는 현금을 직접 지급한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에서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기브 다이렉틀리가 현금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나서 주민 소득은 38% 증가했고 주택과 가축의 소유는 58%까지 늘었으며 아동이 굶주리는 일수는 42% 감소했다.
더욱이 전체 기부금의 93%가 수혜자의 수중에 직접 들어갔다. 기브 다이렉틀리가 이러한 수치를 제시하자 구글은 즉시 250만 달러를 기부했다. 2008년 우간다 정부는 16에서 35살의 1만 2천여 명에게 약 400달러씩 나눠주기로 결정했다. 수혜자들은 거의 무상으로 돈을 받는 대신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됐다. 5년이 지나면서 계획은 상당한 효과를 발휘했다. 무상 지원받은 현금을 자신의 교육과 창업에 투자하면서 수혜자들의 소득은 거의 50% 증가했으며 고용 가능성은 60% 증가했다. 아울러 우간다 정부는 북부에 거주하는 빈곤층 여성 1,800명 이상에게 150달러씩 분배해 역시 긍정적 결과를 거뒀다. 수혜자들의 소득이 거의 100% 치솟은 것이다. 보고서가 담담하게 정리했듯 프로그램의 결과는 아프리카와 전 세계에서 실시되는 빈곤 완화 프로그램에 막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전 세계에서 실시된 연구들은 무상 현금 지원이 효과가 있다는 긍정적 증거를 산출한다. 조건 없는 현금 지원이 범죄, 아동 사망률, 영양실조, 10대 임신, 무단 결석은 물론 학교 성적 향상, 경제 성장, 성평등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이미 밝혀졌다. 맨체스터 대학교 소속 학자들은 공동져서 가난한 사람에게 그냥 돈을 줘라에서 거의 또는 아무 조건을 달지 않고 현금을 지원하는 정책의 수많은 성공 사례를 들었다. 나미비아에서는 영양실조가 42%에서 10%로 급락했고 무단결석은 40%에서 0%, 범죄는 42% 떨어졌다. 말라위에서는 조건 유무와 상관없이 현금 지원을 받은 여학생의 학교 출석률이 40%나 올랐다. 현금 지원 프로그램으로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계층은 아동이었다. 굶주림과 질병으로 고통을 겪는 수가 줄었고 평균 신장이 커졌고 학교 성적이 향상했으며 아동 노동에 강제로 투입되는 확률이 감소했다. 맨체스터 대학교 연구자들은 현금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네 가지로 열거했다. 첫째, 수혜 가구는 돈을 좋은 용도로 사용한다. 둘째, 빈곤율이 감소한다. 셋째, 소득과 건강, 조세 수입 등 다양한 이익이 장기적으로 발생한다. 넷째, 다른 대안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 빈곤층에게 직접 돈을 건네주면 되는데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백인에게 구태여 많은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돈을 보낼 이유가 없다. 거추장스러운 행정 서비스를 배제시킬 수 있다. 게다가 무상 현금 지원은 경제 전체를 돌리는 윤활유가 된다. 사람들의 소비가 늘어나면 고용과 소득을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학자 조지프 헨로는 이렇게 강조했다. 빈곤은 근본적으로 현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부츠가 없는데 부츠 끈을 당겨 몸을 일으킬 수는 없지 않은가. 현금 지원의 장점은 자칭 전문가들이 빈곤층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물건을 사주는 대신에 빈곤층이 필요한 물건을 스스로 살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빈곤층이 무상 지원받는 현금으로는 술과 담배를 살 수 없다. 라이베리아에서는 빈곤층 중에서도 가장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200달러를 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지 알아보려는 실험을 했다. 빈민가에서 알코올 중독자와 마약 중독자, 잡범을 동등한 비율로 선정해 조사했다. 3년 후 나타난 결과에 따르면 그들은 과연 돈을 어디에 썼을까? 음식과 옷, 약을 구입하고 소규모 사업을 창업하느라 썼다. 한 연구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 사람들조차 무상 지원받은 돈을 함부로 쓰지 않았는데 누가 함부로 쓰겠습니까? 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게으르다는 캐캐묵은 주장이 여전히 퍼져 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사실 여부를 조사했다. 저명한 의학 저널 란셋은 과학자들이 발견한 사실을 정리했다. 빈곤층은 조건 없이 현금을 제공받았을 때 사실 더욱 열심히 일하는 경향을 보인다. 무상 현금 지원은 과거의 일부 선도적 사상가들이 이미 주장했던 개념이다. 토머스 무어는 1516년 자신의 저서 유토피아에서 무상 현금 지원을 실시하는 꿈을 펼쳤다. 노벨상 수상자들을 포함해 수많은 경제학자와 철학자가 그 뒤를 따른다.
1948년 채택된 세계인권선언 25조는 앞으로 무상현금 지원을 실행할 날이 오리라고 약속한다. 무상현금 지원은 세계가 보증하는 기본소득이다. 단 몇 년 동안만 실행한 것도 아니고 개발도상국에서만 실행한 것도 아니며 빈곤층을 위해서만 실행한 것도 아니다. 누구나 수혜를 받아야 한다. 일종의 호의가 아니라 권리여야 한다. 이제 기본소득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중산층은 돈을 빌려 어느 때보다 깊은 부채의 늪으로 빠져들면서 소비력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잘 알려졌듯 이러한 모델로는 앞으로 살아남을 수 없다. 역사에서 사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과거 어느 때보다 부유한 덕택이다. 기본소득의 제공은 자본주의가 내내 추구했어야 했던 과업이다. 이것을 과거 세대가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 이룩한 진보에 따른 배당금이라고 생각하자. 따지고 보면 현재 누리는 번영 중에서 자력으로 이룩한 것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풍요의 땅에 사는 우리는 조상이 쌓아올린 사회자본과 지식과 제도 덕택에 풍요롭게 살고 있다. 이러한 부는 모두의 공동 소유이므로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소유를 공유해야 한다. 사회가 항상 빈곤 문제에 접근해온 방식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매우 힘들다. 하지만 이러한 실험을 시행해보면 달리 말하고 달리 생각하고 문제를 달리 서술할 기회가 생긴다. 8장 기계에 맞서는 경주.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은 2029년이 되면 컴퓨터가 사람만큼 지력을 갖추리라 확신한다. 2045년이 되면 컴퓨터는 인류 전체의 두뇌를 모두 합한 것보다 10억 배나 똑똑해질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미래에는 어떤 일자리가 새로 생겨날까? 더욱 중요하게는 우리가 이 새 일자리를 원할 것인가? 로봇이라는 단어의 실질적 어원은 고역을 뜻하는 체코슬로바키아어 로보타이다. 인간은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시키려고 로봇을 만들었다. 세계의 미래는 기계 노예 제도에 의존한다. 하지만 미래의 기계 노예 제도만큼 중요한 것은 바로 재분배다. 누구나 제2의 기계 시대를 살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를 고안해야 한다. 200년 동안 노동시장은 일자리를 끊임없이 새로 만들어내면서 발전의 열매를 분배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까? 인간이 기계와 벌이는 경쟁에서 대부분 패배할 운명에 처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많은 경제학자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다지 많지 않다고 말한다. 사회가 나아가는 경향은 뚜렷하다. 불평등은 계속 증가할 것이고 기계가 대신할 수 없는 기술을 습득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 일자리에서 밀려날 것이다. 저소득층이 저렴한 태양열과 무료 와이파이 같은 새로운 생활 편의 시설을 누릴 수 있을진 모르지만 최상위 부자와 벌어진 격차는 과거 어느 때보다 커질 것이다. 게다가 주변 마을과 도시가 갈수록 빈곤해지더라도 고학력 부자들은 계속 한데 뭉칠 것이다. 유럽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 스페인 기술 전문가는 마드리드보다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서 훨씬 쉽게 직장을 구할 수 있고 그리스의 엔지니어는 조국을 떠나 독일의 슈투트가르트와 뮌헨으로 향한다. 대학 졸업자는 다른 대학 졸업자 가까이 살려고 거주지를 옮긴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교육에 더 많이 투자하는 것은 의외가 아니다. 우리는 기계를 능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따라잡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하지만 새로 맞이하는 세기에 대비해 자녀 세대를 준비시키려면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물론이고 상당한 애로가 따를 것이다. 낮은 가지에 매달려 있는 열매는 이미 따먹고 없기 때문이다. 발전의 열매를 계속 따고 싶다면 좀 더 급진적인 해결책을 생각해내야 한다. 교육과 복지에서 혁명을 일으켜 제1의 기계시대에 적응했듯이 제2의 기계시대에 대처하려면 주당 근로시간의 단축이나 보편적인 기본소득 같은 급진적인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역사의 경로를 결정하는 요인은 기술 자체가 아니다. 결국 인간의 운명을 어떻게 형성할지 결정하는 주체는 인간이기 때문이다. 미국에 널리 퍼져 있는 급진적 불평등은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하는 각본이 아니다.
이러한 현상에 맞서려면 생계를 위해 일해야 한다는 독단적인 견해를 21세기의 어느 시점에서 거부해야 한다. 사회가 부유해질수록 노동시장은 더욱 비효과적으로 번영을 분배할 것이다. 기술이 베푸는 축복을 누리고 싶다면 궁극적으로 재분배를 선택해야 한다. 그것도 대규모로 재분배해야 한다. 기본소득으로 돈을 재분배하고 주당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시간을 재분배하고 노동이 아닌 자본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과세를 재분배하고 로봇을 재분배해야 한다.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재산, 자본의 진보적인 성격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다. 역사를 통틀어 정치에서는 평등을 향한 행진이 늘 존재했다. 공동발전의 법칙이 스스로 출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앞장서서 법을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법이 없으면 자유시장 자체가 위험에 빠질 것이다. 피케티는 자본주의자에게서 자본주의를 구출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1960년대에 있었던 일화를 인용하자. 헨리 포드의 손자가 노조 지도자인 월터 루서에게 새 자동화 공장을 견학시키면서 월터, 이 로봇에게 어떻게 조합비를 받아낼 건가요? 라고 물었다. 그러자 루서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이렇게 받아쳤다. 헨리, 이 로봇에게 어떻게 자동차를 사게 할 건가요? 리얼리스트를 위한 유토피아 플랜을 읽으면 무상 현금 지급에 관한 긍정적인 연구 결과, 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기대되는 모두가 풍요로운 세상에 대한 그런 사례들이 나와 있어요. 만약 인공지능 시대에 정말로 99.99%의 사람들이 최빈곤층, 프레카리아트가 되는 예측이 맞아떨어진다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본소득이 권리로서 자리 잡을 수 있는 부의 재분배에 관한 관점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럼 책과 함께 시작한 오늘도 근사한 하루 되시길 바라요. 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